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드라이 클리닝비도 매번 만만치가 않고. 손등의 니트류 어떻게 손세탁을 할까요? 손등으로 만든 작품이나 니트류는 집에서 우울세제로 세탁을 하면 되는데요. 미지근한 물에 우울세제 50ml를 넣고 살살 주물러준 다음 5분 정도 담가뒀다가 깨끗하게 헹궈주면 된다고요. 집에 우울세제가 없을 경우에는 집에서 뭐 사용하는 헤어 샴푸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그 대신 단시간에 세탁을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헹군 물에 이렇게 섬유 유연제나 헤어린스를 잘 풀어서 사용하면 된다고요. 또 비틀었자면 섬유 손상을 줄 수 있어 절대 금물. 먼저 옷을 잘 접어준 다음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말리기 전에 큰 수건으로 옷을 감싸 다시 한번 꾹꾹 눌러가며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평평한 바닥이나 빨래 건조대 위에 수평으로 펴서 건조시켜주면 빨래 끝! 세탁하면 물이 많이 빠지는데 세탁할 때 물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색깔이 빠지지 않게 세탁하는 법도 있나요? 우울리트일 경우에는 집에 있는 식초를 이용해서 같이 세탁을 해주시면 물이 안 빠지고요. 면리트일 경우에는 소금을 집어넣어서 세탁을 하시면 물이 안 빠집니다. 보풀을 제거하다 보면 올이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탁기에서 옷을 꺼내다 보면 보풀어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보풀은 어떻게 쉽게 제거할까요? 면도기로 보풀이 일어난 곳을 살살 밀어주기만 하면 끝이라는데요. 한결 깔끔해졌죠? 뜨개질 옷은 잘못 보관하면 늘어나거나 벌레가 먹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나요? 손뜨개 제품들 어떻게 보관할까요? 먼저 입었던 니트 옷은 바로 걸어두거나 개어서 서랍에 넣어두면 옷이 머금었던 열기와 습기 때문에 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벗은 후 톡톡 두드려 이물질을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열기와 습기를 제거한 뒤 옷걸이에 잘 걸쳐둡니다. 목도리는 걸어두면 수직 방향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한지나 신문지로 잘 감싼 뒤 돌돌 말아주거나 잘 접어 보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아까 그 방송 시작 전부터 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인형도 있고 정말 예쁜 네, 손뜨개 용품들을 많이 봤는데 이 인테리어 소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기대가 됩니다. 욕심나는 게 많죠. 이제 그러니 아 예. 너무 예쁜 게 많은데요. 일단 들고 물 아, 네. 인형. 네. 아, 이런 인형들은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조금 기술이 좀 있으셔야 되지만 네. 이걸 손으로 뜨어서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떠서 만든 겁니다. 네. 네. 오, 예쁘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좀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직접 네. 빨리 배우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빨리 할 수 있는 거. 네,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이런 쟁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명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 구멍을 뚫어 놓으셨어요? 네, 제가 일부러 구멍을 뚫어 놨어요. 네. 전등 갓을 만드는 거군요. 네, 전등 네. 갓을 만들 거예요. 네. 뭐 쓰다가 못 쓰게 된 쟁반에 그러니까요. 구멍을 이렇게 지금 뚫어 놓으셨어요. 네. 이 쇠고에다가 이 전등, 우리 크리스마스 전등들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네. 끼워주세요. 그럼 이쪽에도 들어가고, 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음을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막대 과자 이랬던 통들이에요. 플라스틱 통들 많이 있는 통들. 아, 네. 그 아이를 위에다가 위치하여서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다 버렸는데 버리지 말걸. 아, 네. 예. 네. 그렇게 한 가지만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떴던 이런 방법대로 이렇게 조직을 뜨세요. 네. 네. 그러시고 감싸주는군요. 네.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네. 감싸줄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다음 것들은 아마 막 네 이렇게 넣으시면 씌워서. 네 씌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만든 게 어머, 야, 이거 보이세요 지금? 저희가 불도 지금 켜놔봤어요. 불 켜놨더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솜도 집어넣고 니트하니까 정말 네. 집안이 이렇게 따뜻해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돈은 별로 안 들였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거 어디 가서 뭐 돈 좀 살 수 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같은데 옆에 너무 예뻐요. 전등의 효과도 내면서 또 이걸 내가 만들었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 예, 야, 좋은데요 이거. 예. 야, 근데 앞에 저는 눈길이 아까부터 가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네. 인형 많잖아요. 네, 네. 저 인형들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예? 저것도 다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네. 손으로 다 만든 겁니다. 대바늘을 이용을 해서 손뜨개를 해서 조직을 만든 다음에 다 전부 다 뜬 것들이에요. 그러면 네.